삼척과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공사 현장입니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터널 굴착과 교각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경북 영덕까지 44km 구간은 이미 개통됐고 지금은 영덕에서 삼척까지 122km를 잇는 2단계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60%를 넘겼습니다. 앞으로의 공정은 궤도공사와 시스템공사가 남았습니다. 그 공사를 2019년도에 할 것이고 2020년도에는 개통 준비를. 부산에서 강릉까지 열차가 다니면 시속 150km 이상으로 3시간 30분대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강릉에서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8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혁명적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철도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강원 남부와 경북 동해안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일단 그 부산 쪽으로도 빨리 갈 수 있고 서울 가는 교통편도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여름에도 더 많이 모일 것 같고 저희 영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철도가 아니어서 KTX 고속열차는 다닐 수 없고 일반 디젤 열차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삼척에서 강릉까지는 구불구불한 기존 선로를 이용해야 해 열차 속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동해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장기 계획으로 잡은 강릉 삼척 구간의 선로 개량화 사업을 앞당기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